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이정석 선수나 예. 그 투내 선수들이 좀 더 득점에 가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득점이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좀 공격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전이 외곽을 빼줬습니다. 스크린 이용해서 양동근 다운 패스 연결 반칙입니다. 이정석의 파울. 아, 이정석 선수가 좀 쫓아갔어야 되는데 스크린에 네. 완전히 걸려 있었네요. 일단은 반칙으로 실점을 막아낸 서울 삼성. 다운 패스 연결 함재웅.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휘슬을립니다. 지금은 김명훈 선수의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발로 쫓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손을 예.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그 때문에 파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 지금 20초밖에 안 지났는데 팀 반칙 두 개가 된 삼성이고요. 송창용. 김수찬, 양동근에게 오늘 김수찬 선수가 프로 데뷔 첫 경기인데 출전 시간을 상당히 많이 좀 보유받고 있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서울 삼성의 김동우 선수입니다. 짧게 김명훈에게 최수연에게 이어졌고요. 직접 봅니다. 아, 파스가 길었습니다. 체클락은 9층. 에센스 엠핀 최수연 안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림을 바라보고 속도 높이는 엠핀 다가와서 올려놓습니다. 불발. 마무리가 좀 아쉽네요. 예. 그러면서 점수는 여전히 10점의 점차. 모비스 뒤쪽 함지훈에게 아이라클락 베이스라인 쪽에서 돌아섰습니다. 훅슛 빨려집니다. 아이라클락의 득점. 클락 선수가 그 노련하게 득점에 잘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4쿼터 첫 득점도 울산 모비스가 올렸습니다. 최수연 다시 석점 시도가 짧았습니다. 아, 오늘 석점 슛이 상당히 좀 어렵네요. 잘 들어가질 않는 최수연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좀 그 다른 공격을 좀 찾아야 되는데 너무 부드러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라클락의 석점포! 아, 아이라클락 선수가 13득점. 오늘 함지훈, 라틀리프, 아이라클락 이 선수가 문태영 선수의 공백을 확실히 좀 메워주는데요. 세 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함께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문태영 선수의 공백이 클 줄 알았는데 예. 그 나머지 선수들이 굉장히 좀 그 집중력 있게 그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의 게임 트랙 함께 하시죠. 오늘 경기 이상민 감독 1047일 만에 문태영이 없는 모비스를 상대로 승리를 노려봤습니다. 경기 초반에서는 삼성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리오라이언스 선수가 경기 초반에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러나 골 밑에서 라틀리프 선수가 강력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쉬운 이지 샷들 이런 슛들이 림 안쪽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따라붙지 못했었고요. 오늘 경기 아이라클락 선수가 13득점을 올려주면서 문태영 선수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이 치어리더들의 미소와 함께 오늘 신인 선수들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배수용 김수찬 선수가 두 명의 신인 선수가 양동근 선수와 함께 3쿼터 유재학 감독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민 감독 현재 15점에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좀 따라갈 수 없는 상황. 그러나 라틀리프를 비롯한 모비스 선수들은 계속해서 서울 삼성을 몰아붙이면서 점수 차이를 더욱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리오 라이온스 선수는 아직까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8분 17초 남아있는 4쿼터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 MPM 선수를 대신해서 라이온스 선수를 이제 투입하는 것 같은데 MPM 선수가 경기를 뛰는 걸 보면서 라이온스 선수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라이온스 선수가 공격이 안 될 때는 좀 수비를 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 때문에 좀 수비의 적극성을 좀 더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15점 뒤지고 있는 상황. MPM 선수는 이제 벤치로 들어가 있고요. 이정석 선수는 현재 개인 반칙 4개입니다. 이제 두 팀의 4쿼터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함지훈과 라틀리프 아이라클락 선수가 46득점을 해주고 있고요. 리얼 라이언스 짧게 내줍니다. 이정석에게. 이정석 외곽으로 송창무가 먼 거리에서 던집니다. 공격권은 울산 모비스. 노준관 송창용.
아스트를 노려봤던 김동우 열렸습니다. 김수찬 아이라클락에게 패스 길었습니다. 살려낸 아이라클락 외곽으로 길게 쳐나면서 양동근이 잡습니다. 반칙이네요. 송창모의 파울입니다. 지금도 아이라클락 선수가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 동료 선수들이 먼 곳에 있다라는 걸 미리 확인하고 길게 쳐줬어요. 그렇죠. 재치있게 예. 아주 공을 잘 살려줬습니다. 보시죠. 보지 않고 일단은 멀리 보낸다라는 생각으로 공을 보냈었던 아이라클락이었습니다. 이게 양동근까지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상대 반칙을 얻어내면서 공격권도 가져왔습니다. 점프슛 아이라클락의 득점 실패. 함지훈이 쳐내면서 공격권은 서울 삼성입니다. 아이언스 선수는 지금 뭔가 상당히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정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예. 원하는 대로 콜이 안 나온다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정석 외곽으로 김동우에게. 김동우가 팝니다. 님을 바라보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울산 모비스 수비 성공. 양동근 이정석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스크린 걸어주고 함지훈에게 팍스 약간 길었습니다. 아 석공 나가야죠. 이시준 앞쪽에는 라이언스 직접 해결하지 못하네요. 열렸습니다. 김동우 석점 안 들어갑니다. 찬스를 굉장히 그 삼성에서는 많이 잡고 있는데 볼 예. 연결을 잘 못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웬일일까요? 레이업 슛들이 상당히 좀 님을 여러 차례 외면하고 있는 서울 삼성입니다. 함지훈 다시 또 송창무를 상대로 돌아섰습니다. 득점이죠. 상대 반칙. 아 오늘 함지훈의 스텝에 송창무가 어려움을 겪네요. 함지훈 선수가 뭐 개인기도 좋고 네. 그리고 노련하기 때문에 골 밑에서 지금 공격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리한 득점입니다. 함지훈 선수가 경기당 평균 7.1득점 2라운드 들어서 좀 늘어난 모습이었는데 오늘 경기는 이미 뭐 두 자릿수 득점 넘었고요. 지금은 속공 상황에서 아, 두 번의 굉장히 실패. 좋은 예. 찬스가 있었는데 골로 연결을 못 시키네요. 추가 자유투는 실패하는 함지훈. 오늘 경기 현재까지 17득점입니다. 이정석 라이언스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동준 주고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이정석 파울입니다. 양동근 선수 개인 반칙 3개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4쿼터 팀 반칙 울산 모비스. 현재는 17점의 리드를 지키고 있는 울산 모비스. 짧게 이시준에게. 이시준 페인트존 안쪽에서 다운 패스 연결. 이동준 외곽으로 석점 추슬 던졌습니다. 돌아 나와요. 리바운드 잡아내는 라이언스입니다. 아 얼굴에 이 눈 쪽이군요. 충돌이 있었습니다.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보시죠. 리바운드 과정에서 함지훈 선수의 손에 닿았군요. 예. 함지훈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눈 쪽에 충격이 있었던 리오 라이온스입니다. 울산 모비스에서는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선수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 지금은 김수찬 선수를 빼주네요. 양동근과 김종근 선수가 함께 뛰겠습니다. 서울 삼성의 공격 함지훈 선수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리얼 라이언스 아 넘어지네요. 공이 나갑니다. 삼성의 공격권입니다. 아, 삼성 입장에서는 다행이네요. 코너버가 예. 나올 수 있었는데 다행히 삼성 골이 됐네요. 네. 미끄러졌었던 리오 라이언스였고요. 아 바닥이 미끄러웠네요. 일단은 공격권은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삼성 차재영 이어받아서 던집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아, 어려운 득점 잘 성공을 시켰습니다. 스코어는 66대 51이 됐습니다. 울산 모비스의 공격. 좌중간과 양동근 이동 함지훈에게. 이동준이 수비합니다. 함지훈 밀어붙이면서 리블 노립니다. 득점 성공입니다. 아, 함지훈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완전히 지금 그 부상에서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특유의 스텝이 오늘 경기 송창무와 이동준 선수까지도 모두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동준의 득점.
오늘 이동준 이제서야 6득점째를 기록합니다. 삼성 선수들은 좀 자신 있게 공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주저주저하지 말고 찬스가 났을 때는 과감하게 저 수술 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근 좌중간에서 바로 패스 연결. 삼성 다시 득점. 이제 21득점째를 올리는 울산 모비스의 함지훈 선수입니다. 이동준 선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계속해서 득점을 함지훈 선수에게 허용을 하고 있고요. 반칙입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오늘 21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함지훈 그리고 이동준 선수는 현재까지는 6득점에 불과합니다. 남은 시간은 5분. 다음 패스 이동준 골 밑 다시 실패합니다. 지금 것도 좀 그 골을 연결시킬 수 있었는데 네. 삼성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네요. 아이라클라 양동근을 받습니다. 그렇죠. 미스매치기 때문에 클락 선수를 좀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함지훈 좁은 공간에서 뚫어냅니다. 아이라 클락에게 반칙입니다. 이동준의 파울. 아하, 이렇게 되면 이동준 선수가 5반칙이 되는데요. 파울 아웃 되는 이동준입니다. 이동준 선수가 지금의 반칙으로 파울 아웃 되면서 결국 김명훈 선수를 투입하는 이상민 감독입니다. 아, 오늘 결국 이렇게 되면 이동준 선수는 함지훈 선수와의 맞대결에서는 패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는데요. 그렇죠. 함지훈 선수가 워낙 개인기도 좋고 노련하기 때문에 네. 오늘 공격을 굉장히 그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명훈 선수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서울 삼성의 이상민 감독입니다. 이런 경기에서 올 시즌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함지훈 선수가 되겠고요. 기존 득점이 올 시즌 14득점이 가장 많은 득점이었는데 오늘 경기는 함지훈 선수가 이 아이라클락 선수와 함께 문태영 선수 공백을 완전히 좀 메웠다고 볼 수 있겠고 역시나 이 구세범 아나운서가 이야기해줬었던 내용이었죠. 이동준 선수가 함지훈 선수에게 약한 모습이었다. 오늘은 삼성이 골밑에서 함지훈 선수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삼성에서는 김준일 선수의 공백이 굉장히 아쉬운 예. 부분이죠. 사실 김준일 선수가 있었다 그러면 공격에서도 좀 더 활발한 모습 그리고 수비도 함지훈 선수를 좀 더 과감하게 잘 맡았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민 감독의 작전 시간 들어보겠습니다. 영훈아, 네가 저기 클락 맞어. 만약에 클락 나오면 엑포 처음에 볼 잡자마자 일단 사이드를 몰아 쳐지지 마. 골밑 좋은 상황, 골밑 미리 파울 해요. 비쳤죠. 어? 다 올라왔던 사이드로 몰아. 다 그냥 트래블 가라 뒤로. 어? 누군지 알지? 앞으로 너도 마찬가지. 백포트 하지 마. 동그라. 너도 마찬가지. 너가 한 명이야. 들어갔어. 들어가면 엑포다. 손으로 몰아. 양 썼다. 그냥 존이라고 생각해. 볼 잡았잖아. 이렇게 서 있잖아. 존이라고 쓰라고. 존으로 쓰라고. 뒤도 내려오라고. 어저께 한 거 기억나지? 네. 그리고 너네들이 앞선 거 주고. 네. 여기 있으면 빨리 잘 바꿔주라고. 네. 손이야, 손으로 바꿔주라고. 리바운드 다 들어가야 돼. 리바운드 들어가야 돼. 오펜스 아니고 오펜스 다 해주고. 이상민 감독의 작전 지시가 끝났습니다. 그 트랩 디펜스를 주문한 것 같습니다. 네. 사이드 쪽으로 몰아서 트랩 디펜스를 좀 하라고 그랬고 네. 그리고 파울도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하라고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연습했던 그 작전이다라는 이야기를 선수들에게 했었던 이상민 감독이었고요. 이제 70대 53의 스코어 남아있는 시간은 4분 38초입니다. 현재 팀 반칙에 걸려있는 서울 삼성 울산 모비스는 하나의 여유가 있습니다. 아이라 클럽 1구 선거 71대 54 두개 모두 성공하는 아이라 클락 이제 점수가 19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상대장부터 수비하면서 내려오는 모비스 선수들입니다. 최수연 차대형 어렵게 잡습니다. 직접 쏘네요. 석점 불발 길게 튀어나온 공기방으로 손창용 선수가 잡았습니다.
상대 진영부터 수비하는 서울 삼성. 성창용, 아, 김종근 뒤쪽으로 성창용이 이어받았습니다. 다음 패스 연결 함지훈 돌아섭니다. 도움 수비 외곽으로 뺍니다. 샤클락은 5초, 4초. 성창용 세기면서 올라갑니다. 득점 실패. 지금은 수비 성공한 서울 삼성입니다. 삼성에서는 좀 공격을 빨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반대쪽 김태수 선수가 비어 있었는데 연결이 되지 못했고요. 김용훈 걸어줍니다. 김태주가 함께 뛰어요. 올려놓습니다만 낙입니다. 아, 지금 외곽에 다른 선수들을 좀 봐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김태주 선수가 조금 무리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30여 초입니다. 모비스 함지훈 김동우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치고 들어가는 함지훈 외곽으로 뺍니다. 김종근이 양동근 선수에게 아이라클락 이어받았습니다. 반칙으로 끊는 김명훈입니다. 지금 뭐 모비스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기 때문에 24초 공격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시간은 3분 23초 남았습니다. 자유투 두 개를 다시 얻어내는 아이라클락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모비스전 16연패에 서울 삼성도 시즌 7연패에 늪에 빠지게 되는데요. 오늘 아이라클락 선수 16득점째입니다. 아이라클락 선수가 굉장히 그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이 뒷선 라틀리프와 아이라클락 그리고 함지훈 선수까지 상당히 맹활약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도 성공. 이제 20점차 이상으로 벌어지는 경기입니다. 뭐 양동근 선수가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네. 그 아이라클락 선수나 뭐 라틀리프, 함지훈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그 리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난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리오 라이언스 선수가 32득점 또 김준일 선수도 16득점을 해주면서 팀 공격의 뭐 6, 70% 가까이를 두 선수가 도맡았었는데요. 오늘은 다릅니다. 아무래도 그 김준일 선수가 있으면 예. 라이언스 선수한테 그 수비를 좀 덜하기 때문에 예. 찬스가 많이 날 텐데 라이언스 선수가 혼자 하려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겠죠 지금. 예. 지금 공격 리바운드 또 뺏기면서 다시 또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백영윤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서울 삼성이래요. 함지훈 선수를 교체해줍니다. 전준범의 트위그입니다. 제가 제 1군에 실패한 송창용. 오늘 경기 6득점 올리고 있는 송창용 두 번째 자유투로 성공합니다. 이제 함지훈 선수에게 휴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함지훈 선수가 29분 가까이를 뛰었고요. 양동근 선수에게도 휴식을 주고 있는 유재학 감독. 오늘 경기는 뭐 어느 정도 결정 났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주전 선수들한테 휴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재영 공을 놓쳤다 잡습니다. 다시는 이번엔 트래블링입니다. 오늘 차재영 선수가 바이올레이션을 몇 차례 좀 범하네요. 더블 드리블에 이어서 이번에는 트래블링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줄 곳이 없으면 잠깐 갖고 있어도 되는데 너무 급하게 네.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송창용 반대쪽으로 전준범 아이라클락에게 전준범 김수찬 송창용 우중간에서 줄거 쳤습니다. 치고 들어가네요. 송창용 배수영에게 다시 전준범까지 샤클락은 4초 남았습니다. 쏩니다. 불가 무단 다툼 24초 바이올레이션 공격권은 서울 삼성 쪽으로 갑니다. 오늘 모비스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그 움직임도 좋고 네. 그 교체되는 선수들마다 자기 몫을 좀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성창용 선수를 쉬게 해주고 있는 유재학 감독 박종천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최수현입니다. 차재영에게 파고 들어가는 차재영 리버스 레이업 득점입니다. 어려운 득점 올리는 차재영 75-55 이제 2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골 밑으로 비었습니다. 블락샷 그러나 파울이네요. 자유투 2개입니다.
차재영 선수도 파울아웃. 그렇죠. 차재영 선수도 개인 반칙 다섯 개는 파울아웃 됐습니다. 이제는 김태주 선수를 투입을 합니다. 국내 선수만 뛰고 있는 서울 삼성. 차재영 선수가 이동준에 이어서 다시 또 5반칙으로 퇴장이 됐습니다. 자투 1구 실패입니다. 오늘 김찬 선수가 프로데뷔 첫 경기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4득점이고요. 리바운드 두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투는 성공. 모비스는 교체되는 선수들마다 자기 몫을 좀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습니다.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배경률 함께 뜁니다. 잡아내네요. 최수연 높게 올립니다. 득점 성공입니다. 높은 폼을 쏜 레이업으로 득점 올리는 최수연이었습니다. 박종찬의 전준범 앞쪽으로 배수영에게. 우중간으로 아이라크와 전준범 김찬에게 이어줍니다. 좌중간에서 배수영 불꽃 쳤습니다. 외곽으로 빠져나오는 아이라클락. 지금 이 주전 선수가 아니라 신인 선수를 비롯해서 벤치 멤버들이 뛰고 있는데 아 지금은 공 끊어놨고요. 상당히 또 계속해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비스입니다. 그렇죠. 드리블 없이 패스 게임을 예. 할 정도로 활발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가 지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네. 김태주 불발입니다. 리바운드 최수현이 잡았고요. 공격권은 서울 삼성 쪽입니다. 최수현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목 쪽을 약간 접질렀나요? 다리를 살짝살짝 절었던 모습의 최수현이었습니다. 이상민 감독 아주 답답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골 밑에서 김동훈 리버스 레이업. 이게 또 안 들어가네요. 결국 모비스가 리바운드 잡습니다. 이제 40초 안쪽으로 들어온 오늘 경기입니다. 골 밑에서 외곽으로 길게 박정철의 석점 시도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김동훈. 이제 경기 종료를 슬슬 준비하게 될 두 팀 선수들입니다. 각각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겠는데요. 김명훈이 빠른 시간에 공격을 가져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다툼 박종찬 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공을 배강률이 잡았고요. 최수현의 석점 짧았습니다. 티빈 시도 김명훈의 득점. 앞쪽으로 길게 쳐줍니다. 빠르게 올려놓습니다. 득점 성공. 아, 김찬 선수가 오늘 자신의 이름 석재를 확실히 각인을 시키네요. 이게 들어갔다 나옵니다. 결국 오늘 경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78대 59 울산 모비스가 서울 삼성을 상대로 16연승을 가져갑니다. 네, 오늘 뭐 함지훈 선수나 라틀리프 선수, 클라크 선수가 굉장히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문태영 선수의 공백을 아마 훌륭하게 메운 것 같습니다. 예. 그 모비스가 오늘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 같고 삼성은 좀 그 이지샷을 많이 놓치면서 아. 아, 오늘 좀 그 좋은 경기를 하지 못했네요. 예.